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국전자금융을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5월 25일 오후 4시 15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6357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한국전자금융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했는데 마친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자, 쭉 이제 코로나 국면 때문에 밑으로 내리꽂다가 V자 변곡점 한번 만들고 난 다음에 위로 강하게 이제 고점 한번 형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경직 하락 패턴 딱 걸려가지고 이제 밑으로 쭉 이제 내리 빼다가 요때 이제 거대 거래량과 함께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초입으로 딱 다가오면서 위로 탁 쳤죠. 그 다음에 대칭 삼각형 패턴을 만듭니다. 네, 요런 식으로 이제 힘이 점점 수렴해 가는 과정이에요. 요건 이렇게. 네. 힘이 수렴되면은 방향을 정한다는 소리거든요. 힘이 수렴될 때, 요 수렴되는 지점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정하게 됩니다. 예.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위로 방향이 정해진 것이죠. 위로 이게 다 이렇게 정해져서 위로 쏘아 올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쏘아 올려지고 있긴 하네요. 그럼 왜 쏘아 올려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이 한국전자금융은 테마가 디지털 화폐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도 그렇고 제가 회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도 그렇고 자기들은 디지털 화폐랑 단 하나의 연관성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너 관련 있어. 너 갈 거야. 하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런 사례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요걸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이거 위로 방향 안 가고 밑으로 흘러갔으면 딴 종목 했을 겁니다. 네. 일단은 디지털 화폐는 뭐냐면 이제 미국 재무장관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 총재도 그렇고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제 한국전자금융이 테마에 잡혀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한번 좀 뜯어 봅시다. 자, 일단은 디지털 화폐가 되려면 블록체인이 필수예요. 블록체인이 돼야 됩니다. 예. 이렇게. 블록체인. 근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해커가 해킹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보통은 은행 보통의 거래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고객들이 있으면 요거 은행인데 이렇게 다 이제 1대1 구조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커가 이 은행만 털면 됐어요. 능력 좋은 해커는 은행도 털 수 있겠죠. 이 은행만 털면 이거 다 뺏을 수 있어요. 전산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블록체인은 이렇게 문어발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쌍방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커가 이게 저라고 친다면 해커가 저의 돈을 빼앗고 싶어요. 해킹해가지고 그럼 장부를 조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장부 조작을 하나만 하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다 해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홉 명만 있어요? 아홉 개만 있어요? 여기 더 옆에 더 있잖아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다 저기 해킹하냐고요. 이거 불가능해요 사실. 근데 뭐 제 여담이다만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만 불가능한 거지 또 그때 되면 어떤 기술 나올지 몰라요. 예.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각설하고 한국전자금융은 자 블록체인이랑 디지털 화폐 설명드렸죠. 한국전자금융은
ATM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ATM 관리하는 회사, 그 다음에 키오스크. 키오스크는 뭐냐면, 맥도날드 들어가면 주문할 때 무인, 그 부스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는 거. 요게 이제 키오스크예요. 요거 이제 키오스크 만들고, ATM하고, 뭐 무인 감시, 뭐 주차장 뭐 이런 거 막 자질구레한 거 뭐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 테마에 잡혔어요. 근데 아직 그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가 안 됐잖아요. 기술 개발이 될 텐데 아직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이론적으로만 생각해 봤을 때 한국 전자금융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또 막상 또 실생활에 적용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완전 잡주네, 아무 상관 없네 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수급 보면은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쌍끌립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좀 들어왔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은 100만 주 정도 터졌는데 어제에 비해서 살짝 좀 떨어진 감이 없잖아 있지만, 예, 그래도 좀 살짝 쉬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5일선 타고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고점도 한번 터치해 줬고, 그러면서 좀 살짝 좀 쉬어가면서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이쯤 이제 보면 당분간은 이제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개인적으로.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방문해 주셔서 그 무료 추천 종목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 드리는데, 그냥 보시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좋은 종목들 많이 이제 잡아 주시거든요. 그래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황 분석이나 예측, 뭐 이슈 종목 뭐 이런 거 보고 싶으신 분들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